공부 졸업한 옛날에 졸업한 저도 옛날에 졸업했어요. 같이 비슷하지 않나? 근데 네, 어쨌든 오늘 또 함께 또 찬양하기 위해서 또 먼 걸음 또 바쁜 걸음 함께 해줬습니다. 또 바쁜 걸음을 함께 해줘서 우리가 더 열심히 하는 마음도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더 이 시간 더 풍성히 또 하나님의 찬양함에 있어 더 기쁘게 찬양함에 있어 또 우리가 더 몰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께 오늘도 찬양할 텐데요. 오늘 특별히 찬양 예배로 또 함께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찬양을 많이 하는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많아? 오늘따라 왜 이렇게 늦게 끝나? 이런 마음보다 또 우리가 찬양의 가사들을 하나하나 생각하고 또 그 마음을 그 가사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목으로 우리 입술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계속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항상 기뻐하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오늘도 알고 또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더 찬양하며 주님 내 마음을 엽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생명이 되시고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찬양합니다. 사랑해 예수님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나의 마음을 엽니다. 예수님 나를 찾아오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 계속 찬양합니다. 주를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찾음으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사랑이 되시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길 원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찾는 모든 자들이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를 찾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바라길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는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주는 나의 도움 되십니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주는 나의 도움 되시니 나를 건지시니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아멘. 우리 모두 주님을 찾고 계시죠? 네, 우리 그런 주님께 계속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또 기쁘게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친구 되시는 주님.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불러
친구. 주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경배 주 하나님 유아군. 한 번 더 할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 나라와 족속과,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히.
번 더 주 경배해.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하나님 늘 언제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길래 계속해서 주님의 선하심을 또 보여주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계속해서 노래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의 그 사랑을 노래하고 싶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참으로 내리깎기도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떠면 이쁘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보석 같은 존재이고 늘 사랑스럽고 또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다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겁니다. 변하시지 않기 때문에 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함없으시기에 그러시기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주님을 보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계속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 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그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시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찬양합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노래합니다. 주의 사랑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그렇기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찬양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나의 삶 속에 임하시고 우리가 그 뜻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는 믿음을 우리에게 두려움 없는 믿음을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람을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찬양해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
주신 곳에서 주님의 나라를 꿈꿉니다. 그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내가 걸어갈 때의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주님 주님의 나라를 꿈꿉니다.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고 예배하며 우리가 그 꿈을 이뤄가고 주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길 원하고 주님의 향한 우리의 마음들이 날마다 우리가 예배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목소리로만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주님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정말 살아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살아갈 이유가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또 예배할 그 이유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길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을 보기 소망하고 주님을 찬양하기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로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평강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빗속을 뚫고 이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기말고사를 앞두고 공부해야겠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살았던 모습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모습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선하고 좋은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말씀 전해주신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깊이 경청하여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또 사랑을 아버지 축복을 경험하는 말씀 시간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또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29일부터 31일까지 있을 여름 수련회를 기대하는 마음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찾기에 갈급한 마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찾고 찾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장마 기간 동안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각 가정을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많은 것들에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한 주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주신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8절, 에베소서 2장 14절 두 군데입니다. 첫 번째로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8절 네, 찾으신 줄 믿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세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해 세례를 받은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없고 그리스 사람도 없고 종도 없고 자유인도 없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에베소서 2장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자기의 육체로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된 것을 헐어내셨고.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또 찬양 예배로 드리는 오늘 예배가 엄청 뜨거웠고 또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중에 큰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은혜가 여러분 마음에 깊이 간직된 그 상태에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 이 땅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가 그 학창 시절 또 여러분 지금 이제 교복을 뭐 얼마나 자주 입는지는 모르겠어요. 요즘 또 이제 트렌드가 좀 바뀌어서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은 살이 굉장히 쪘고 교복이 너무 불편해서 등하교 때 체육복 입고 등하교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오늘 단속 나올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때 이렇게 교복을 이렇게 받쳐서 입고 그래서 이제 등하교할 때 좀 편하게 가려고 체육복을 입고 등하교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교복이 이제 우리한테 있죠. 지금은 사실은 이제 교복이 브랜드도 브랜드지만 사실은 이제 예전이랑 조금 더 트렌드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 보던 교복하고 요즘 학생들이 입는 교복 보면은 지금 교복 훨씬 예쁘다. 훨씬 더 실용적이고 소재 같은 것도 신축성도 있고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뭐 아이비나 뭐 스마트나 스쿨룩스나 이런 이제 브랜드들이 이제 교복 브랜드로 있는데 아마 이제 엄청 기능적으로 이제 외관은 똑같겠죠. 학교에서 정한 어떤 디자인을 따라야 되다 보니까 그럴 수 있지만 어떤 기능적으로 많이 편해진 거는 분명히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교복 입는 것 이렇게 물어볼게요. 교복 입는 거 좋은지 싫은지. 나는 교복 입고 학교 가는 거를 너무 좋아한다. 없나요? 교복을 안 입고 이렇게 지금 주일날 온 것처럼 편안한 복장으로 학교 가고 싶다.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학교를 가기 싫은 거죠? 체육복이 괜찮다. 학교를 가기 싫은 건 아니죠, 여러분. 둘 다 손을 안 드는 거 보니까 두 옵션 중에 내가 고를 옵션은 없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복을 왜 입는지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교복을 왜 입을까요? 교복 대체 왜 입는? 교복 사장님들하고 어떤 교장 선생님하고 MOU가 있는 걸까요? 이렇게 커미션처럼 바지 하나 팔 때마다 만 원 하나씩 이렇게. 교복을 옷으로 급을 나눌까 봐. 근데 교복도 좀 급이 있지 않을까요? 저 때는 지금은 안 그런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저 때는 아이디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비 클럽도 스마트 교복도 엘리트도 또 스쿨룩스도 입기 어려운 형편의 아이들은 이제 아이니 교복을 입거나 이제 벼룩 시장을 들춰서 지금 당근이겠죠. 당근을 들춰서 이제 교복을 입었죠. 그래서 여기 그때는 이제 이제 이름을 자수로 다 박았는데 그걸 이제 떼어내고 자기 이름을 박는 거죠. 물론 저는 사실은 이제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가끔 그럴 때가 있었어요. 이제 교복 한 벌이 여벌로 더 필요하거나 자켓 하나 살이 중간에 계속 찌니까 자켓을 하나 큰 거 사야 되는데 또 자켓 하나 살을 사기에 좀 부담스러울 때는 그렇게도 이제 사서 입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근데 이제 하윤이도 맞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교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을 봤을 때 교복이 우리나라에 자리 잡기 이전에 봤을 때는 어떤 친구는 이제 막 그 나이키 같은 거 혹은 스포츠 브랜드 같은 거 입고 오는데 어떤 친구는 이제 그런 이제 것을 이제 브랜드 의류를 구입할 형편은 되지 못하니까 또 물려 입거나 또 이제 대대로 물려 입는 그런 게 있었겠죠. 근데 이제 교복을 입으면은 그래도 그런 어떤 이제 부모님의 수입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가려워지니까 맞아요. 그런 게 의도가 크죠. 또 다른 의도가 있을까요? 교복을 입는? 뭐라고요? 교복을 안 입으면 학생처럼 안 보이나 봐요. 예나는. 네. 그렇군요. 근데 교복도 짧게 입으려면 입을 수 있지 않나? 맞아. 근데 이제 예나가 말하는 거가 뭔지 알 것 같아. 그 학생처럼 보인다는 게 그런 거죠. 약간 이제 아이덴티티를 부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바로 옆에 있는 학교를 또 대면 또 그러니까 아무튼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한양중 학생이에요. 한양중 학생인데 이제 교복을 입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길을 건너려고 보고 있는데 내가 타야 될 버스가 지금 중앙 차선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 이제 무단횡단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거 인생은 속도전인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무단횡단 하려고 했는데 마침 저기서 우리 학교 선생님이 딱 저 앞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실 저 선생님이 나를 가르치진 않았더라도 내 교복이 지금 뭐예요? 입고 있는 옷이 한양중학교 교복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또 한 소리 들을 수 있으니까 이제 한 번 참게 되는 혹은 그런 걸 떠나서 사소한 것도 있지만 조금 이제 청소년들에게 적절하지 않은 그런 행동들을 할 때도 교복을 입고 있으면 좀 이제 덜 할 수 있고 이제 예나가 말한 포인트 아마 어떤 통제 어떤 컨트롤 위한 목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양중도 있고 한수중도 있고 한서중학교도 있고 아무튼 수학여행 같이 막 소풍 같이 왔는데 막 섞여 있으면은 컨트롤 하려면 이제 교복을 통해서 이제 컨트롤 할 수도 있겠죠. 맞습니다. 또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아까 이제 어떤 재정 가정 환경 어떤 환경적인 요인을 위해서 또 어떻게 보면은 어떤 컨트롤 혹은 아이덴티티를 부여하기 위해서 교복을 입는다면 또 다른 의도가 있을까요? 소속감. 나는 대한양 중의 학생이다. 물론 우리 학교가 자랑스러우면 그럴 수 있죠. 실제로 제가 이제 알고 지내던 친구 예중 예고를 나왔는데 그 친구는 이 교복을 항상 입고 다녀요. 이 프라이드가 엄청난 거죠. 저기 아차산에 있는 그 이제 동물원 옆에 있는 학교를 다니던 친구였는데 나 여기라는 거죠. 그리고 내 친구 다 연예인, 내 선배도 다 연예인 막 이런 프라이드가 어마어마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서울대 아니면 한예종 가야지 막 이거를 그냥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수 없는 놈 그런데 막 또 그 당시에 또 한참 문근영 씨나 또 다른 이제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지금 30대 중반이 된 연예인들이 막 제 친구고 막 누구의 친구고 막 건너 건너 다 친구라는 거예요. 막 그런 걸 들으면서 제가 좀 한편으로 좀 부럽기도 하고 그래요. 어떤 프라이드를 느끼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 학교가 그렇게 내세울 게 없어요. 막 나 여기다 너 그 학교가 어디니 이렇게 막 역으로 막 다 물어보고 아 거기가 어디에 있어 그러면 거기 버스가 가긴 하니 막 그런 거 들을 때는 또 이제 부끄럽기도 하겠죠. 그래 그것도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복을 입는다는 건 지금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이덴티티 어떤 프라이드 혹은 컨트롤 혹은 이제 그 내에서 어떤 신분이나 그런 이제 높낮이가 느껴지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목적들이 있죠. 정답이 거의 다 나왔어요. 맞습니다. 교복은 그러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학교로 왔다고 해봅시다. 지금 프라이드 얘기가 나와서 마침 나오는데 이 연세대 이 미친 이 사람들 이 학생들 왜 이런 거 입고 다닐까. 지금 도고동문과라고 해서 그 알죠 독일의 그 상징 독수리인 거 아시죠. 독수리에다가 이제 그 독일 국기 놓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사진 보고 나치들인가 이 나치즘을 다시 신봉하는 놈들인가 막 그런 생각 했다는 거죠. 또 이제 어떤 신성 로마 제국 우리는 옛날에 로마였다 막 그러면서 막 이제 또 로마의 상징이 독수리 아니겠어요? 막 그러면서 다시 제국주의를 꿈꾸는 거 막 그런 생각 든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거 이것만 입고 다니는 게 아니라 롱패딩도 학교 거. 아무튼 별 이거를 다 입고 다니더라고요. 서울대든 연세대든 아무튼 자기 내가 학교에 대한 혹은 우리 과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면 이런 걸 입고 다니더라는 거죠. 제가 이제 캠프를 하다 보면은 청소년들은 뭐 상관이 없어. 청소년들은 뭐 자기 어떤 거 막 입고는 상관없는데 청년 선생님들 중에 이렇게 자기 서울대 다니던 SNU 서울대 계셔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 그래서 처음에는 이 SNU가 뭔지 몰라서 분명 뒤는 유니버시티인데 N이 뭘까? 상남대인가 뭐지? 성남대 이런 거 하다가 가운데가 내셔널인 거 알고 아 진짜 이 서울대들 진짜 막 그래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이렇게 따로 불러놓고 선생님 빨리 안 벗으세요. 빨리 숙소에다 벗어놓고 오세요. 해서 위화감 주지 말고 막 그래 이제 얘기했는데. 물론 그 선생님도 이제 입을 롱패딩이 없으니까 그런 거 입고 왔을 수도 있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런 과잠들 혹은 교복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우리는 이제 하윤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 높낮이를 드러내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교와 다른 학교를 또 이제 급을 짓는 또 다른 수단으로 아마 이제 과잠을 입고 알바도 가고 이제 여행도 가는 이런 친구들은 아마 이런 목적성이 또 있지 않을까. 심지어 그런 것도 봤어요. 연세대학교 그 기념품 샵에 그 이제 연세대학교 가방하고 과잠을 청소년들이 사서 가더라고요. 얘네들 왜 사서 가는 걸까요? 그렇죠. 이 약간 뭔가 이 기운 같은 걸 받으려고 하는 거죠. 나 내년엔 이걸 입고 등교를 하겠다. 지금 이렇게 쭈구리처럼 이렇게 용돈 모아서 79,000원 주고 이 잠바를 사가지만 내년에 이걸 입고 들어오겠다. 막 이런 이제 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거 입고 이제 고대 갔다가 또 쫓겨나고 아무튼 뭐 그런 이제 다양한 이슈들이 이제 과자만에도 들어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러한 현상도 교복을 입던 시절도 있었고 저는 사실 이제 과잠을 입던 세대는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90년대 2000년대생들이 과잠 혹은 과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드러내고 있는 어떤 이제 굿즈를 소비하는 걸 보면서 아 저것이 어쩌면 내게 소속감을 드러내는 것도 있지만 그 소속감 너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무언가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오늘 그 본문에서는 이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별이 이제 discrimination 혹은 이제 이거를 구별짓다라는 단어에서 본다면은 이제 조금 다른 출발점을 갖고 있지만 구별과 차별은 사실 한 끗 차이죠. 원래 구별의 순 의도는 뭘까요? 어떤 기준을 두고 적절한가 그러지 않은가를 나누기 위한 거가 사실은 구별의 시작이죠. 그래서 적합한 것들을 가지고 혹은 적합하지 않은 것들을 적합한 기준으로 돌리기 위한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구별이 될 수 있겠죠. 선한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막 밥 쌀 지을 때 이렇게 불순물 같은 거 떠오르면 이렇게 건져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안 돼. 이 돌들도 차별하면 안 돼. 그러면서 밥에다 넣고 같이 짓고 돌도 같이 먹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먹어야 될 것과 먹으면 좀 우리에게 어려운 것들을 그렇게 구별하는 거는 좋은 의미 혹은 적절한 의미의 구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별하는 것들을 우리는 차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조금 그래도 많이 사라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존재하는 유리천정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유리천정이 뭐죠, 여러분 알고 있나요? 그렇죠. 네, 보이지 않는, 네, 맞아요. 보이지 않는 어떤 벽이 있다는 거죠. 여성에게 해당될 수도 있고 어떤 학벌에 출신에 대해서 해당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너 뭐야? 너 전문대 출신이야? 너 뭐야? 너 여자잖아. 너 어디야? 너 본사 출신이 아니야? 막 이러면서 어떤 출신, 상별 혹은 출신 학교와 대학, 더 나아가서는 막 학연, 혈연, 지연, 흡연까지 여기다 끼는데 아무튼 너 나랑 담배 피는 사이 아니잖아. 막 이런 것까지 껴가지고 모든 연결점들을 응축시켜서 천정을 만들어 두는 거죠. 너 여기 위로는 올라올 수 없어. 특별히 지금 이제 여성에게만 해당이 됐지만 지금은 여성보다 더 넓은 의미로서 이 천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개념이 통용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는 자체가 어쩌면 이 한국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얼마나 암울한가라는 것을 드러낸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꼭 직장생활 내에서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사회 전반적인 구조 안에서 이런 차별들이 등장하고 있죠. 지금 이 손을 들고 서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끌려 올라가는 사람과 손을 들고 있으나 끌려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편하게 이쪽부터 봅시다. 첫 번째 분, 이분은 왜 끌려 올라가지 못할까요? 그렇죠. 노년이고 여성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 분은 어떨까요? 무슬림이기도 하고 유색인종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분은요? 그렇죠. 장애인이시죠. 네 번째 분은요? 그냥 여성인 것만 같죠. 이 앞에 이 이제 일곱 번째 분은 어떨까요? 그렇죠. 여성이고 임신을 하셨고 그다음 여덟 번째는 노년의 남성. 마지막은 젊지만 유색인종. 무슬림과 유색인종. 결국 끌려 올라가는 거는 남성, 젊은 남성이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여기에 다른 옵션을 이 그림이 담고 있지는 않지만 스펙이 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직업에 적합한 인물이 다른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즉 우리가 그렇게 말하던 구별의 목적, 즉 우리 직무에 우리가 필요한 인재에 적합한 사람인가의 구별의 기준에 부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구별이 넘어에 있는 역기능적인 구별, 즉 차별이라고 하는 요소들이 반영됐기 때문에 구별의 목적을 넘어서 차별이 들어간다는 거죠. 실제로 가장 안타까운 일이 무엇이냐면 서류 전형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제시하는 항목들 있죠. 출신, 대학, 나이, 성별, 가족관계 등등등 이런 것들이 사실 여러분 일을 할 때에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 살던, 뭐 전세를 살던, 월세를 살던, 혹은 내가 싱글이던, 뭐 결혼을 했던, 혹은 자녀가 있던 없건 내 직무와는 그렇게 큰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서류 전형에서 가장 많은 인재를 혹은 가장 많은 선발 요소에서 거르는 부분이 바로 그 첫 페이지 그 부분이라는 거야. 내가 어디 사는지, 내 가족관계가 어떤지, 나이와 성별이 어떠한지, 내 출신 학교와 대학이 어떠한지에서 이미 ABC에서 그 처음에 A는 이제 면접 대상자가 될 수 있겠죠. B와 C는 바로 이제 파쇄기로 들어가는 거죠. 혹은 이면지로 사용하거나 그런 요소로 등급을 나누는 요소에 먼저 반영이 된다라는 우픈 현실입니다. 요즘 대한민국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 너무 대한민국을 비하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저는 대한민국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비하된 대한민국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암울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 혹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기억해야 될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앞쪽으로 돌아가서 읽을 텐데요.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맞습니다. 여기는 없다는 게 많죠. 유대 사람 없고 그리스 사람 없고 종도 자유인도. 이거는 이제 종과 자유는 여러분 잘 알 테지요. 알겠죠? 남성과 여성,
모두 없다는 거죠. 물론 이 없다는 표현보다 조금 더 적절한 번역은 구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기준에 대해서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에 대해서 이 성경은 아주 아주 재밌는 표현을 쓰는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27절 이 뒤쪽에 보면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유니폼 교복의 개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렇게 시각적인 요소로 이제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막 여기 목사님 이렇게 셔츠를 제꼈는데 여기 안에 내의에 예수님이 얼굴이 딱 있는 그런 거를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실제로 이런 거 생각하세요. 예수님 이렇게 캘리그라피가 멋지게 그려진 셔츠를 입고 이게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 교복과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속감, 아이덴티티, 신분, 상황, 상태, 어느 학교에 소속되는지 이 모든 것을 가리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지는 거예요. 나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드러나고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상대방을 볼 때에 어떤 누군가를 대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정도가 어쩌면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기준일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가 그렇지 않은가.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아마 공감하고 이해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저 외국인이라고 해서 혹은 유색인종이라고 해서 차별하지 않습니다. 저 남자라고 여자라고 차별하지 않아요. 저 장애인이라고 혹은 막 그런 거에 전혀 인식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여기까지는 우리가 한국교회나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잘 해왔어요. 근데 이 다음에 아직도 여기도 물론 손대야 될 것이 많겠지만 이보다 우리가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해본다면 그 안에 무엇이냐면 바로 차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말을 들어봤나요? 아직인가요? 차별금지법 아직 못 들어봤군요. 그렇군요. 좋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은 아마 이제 교과과정 안에 있다 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의 이제 사회적인 법안 혹은 복지정책 또 이제 교육정책에 있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이름만 들어보면은 차별을 금지하지 않는 차별하면 안 되는 아주 좋은 의미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도 차별하지 말랬어.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차별하면 안 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새로운 기준 우리 안에 있는 유일한 기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기준이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기준이라는 거죠. 근데 이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왜 생겼는지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차별 아마 우리 생각에는 내가 저 사람보다 나으니까 그리고 저 사람은 나보다 좀 높으니까 이런 사회적인 시스템 안에서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고 싶기 때문에 내가 급을 나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물론 그것이 사회적으로도 사실은 통용되는 차별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믿음 안에서 이 차별의 시작은 분명히 사단 마귀로부터 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는데 그 안에서 급을 나누고 우리를 구분짓고 분열시키는 그 모든 것의 시작이 차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성과 여성이, 부모와 자녀와 세대가 세대가, 인종과 인종이 갈라지게 된 모든 요인과 사건은 마귀의 간교와 개교가 우리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원 시작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분리로 시작이 된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기 시작하니까 우리 안에서 계속 분열되고 분리되기 시작한 겁니다. 자칫 우리는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차별하신 거지. 하나님이 먼저 죄인과 선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와 그렇지 않은 사람을 먼저 구별하셨으니까 차별은 하나님의 개념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애통한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데
그것을 곡해하게 왜곡되게 이해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 마귀의 전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과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 자칫 달라 보이지만 하나로 엮여지는 이해를 제가 형성해 드리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금 이 땅에 다시 오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땅에 지금 다시 오셨어요. 지금 다시 오셨는데 저 을지로 또는 저 이태원 쪽에 나가니까 그 레즈비언들이 이렇게 손잡고 서로 껴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거 보고 뭐라고 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성 둘이 혹은 남성 둘이 이렇게 껴안고 사랑을 나누고 있는 것을 보셨다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어이, 이 더러운 것들 그러면서 막 뺨을 때리면서 막 니킥 막 그러면서 이 막 이태원을 막 청소하시려고 정화하겠다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예수님의 이해 안에서는 굉장히 어색한 모습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따로 앉으시고 우리 커피나 한잔 할까? 그래서 앉으시면서 아 너네 참 사랑하는 모습 예쁘구나 멋있구나 그래 우리도 우리가 내가 말하는 사랑이 이런 거지 근데 말이야 내가 진짜 사랑에 대해서 알려줄까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다시금 생성할 수 있도록 돕지 않으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있었을 때 오셨을 때도 죄인들, 창기들,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기득권층들은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시험에 들었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선생이, 랍비가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가 저렇게 죄인들하고 어울려 놀고 먹고 있다니 이거 잘못돼도 뭔가 단단히 잘못됐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그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동성애가 맞기 때문에 동성애를 옹호하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방향성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이 조금 잘못된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셨던 거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사랑의 새로운 개념을 우리에게 다시금 세워주신 것인데 우리는 사랑 자체가 마치 잘못된 것처럼 그들을 분리하고 있죠. 한국교회가 그러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노아의 방주 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진짜 이 우리가 살아남을 방주를 만들어서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되고 방주 안에 있는 우리는 살아남고 존속하는 그러한 모델들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눈물이 담긴 사건이었고 하나님의 뼈저린 고통이 담겨져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들 곁으로 가셨던 것은 어쩌면 방주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예수님이 오히려 물 밖으로 뛰어내리셔서 물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이들을 품고 육지로 나아가셨던 모습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한번 이 생각을 좀 더 깊이 있게 하기 위해서 영상 하나를 같이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가톨릭하고 불교는 좀 이상해 뭐 이렇게 생각이 드시나 아니면은 아니 스님하고 신부님 다 혼자 살면서 어떻게 이성애도 못하시면서 동성애를 얘기하실 수 있지 막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뭐 차성진 목사님도 제 존경하는 분이고 차성진 목사님이 저기 차노울 군의 아버지세요. 나는 차노울 거기에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이분의 입장을 뭐 100% 여러분에게 차 목사님 전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가지세요 그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함께 우리가 나누고 싶은 건 바로 고민이에요. 고민 바로 고민이죠. 차별을 위한 것이 무엇을 위한 차별이었는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뭐 이것만 우리가 뭐 정말 그 LGBTQ만 우리가 놓고 고민하겠어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놓고 고민할 텐데 그 고민에 대해서 우리가 이 갈라디아에서 말씀을 생각하는 아무것도 없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었고 그 기준만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기준이라는 것 그리고 오늘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그 모든 허물을 그 모든 담을 허무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어렵게 그 모든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허무진 담을 다시 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면서 다시 쌓고 있다라는 거죠. 자기가 어렵게 육체로 희생하면서 허문 그 담을 다시 쌓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또한 제자된 우리들을 보면서 예수님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내가 또 한 번 가서 죽어야 되나? 내가 또 내려가서 저걸 다시 허물어야 되나? 그런 애통함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에 공감한다면, 예수님의 사역을 기억한다면 그 허문 담을 다시 말끔히 치우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모든 담들을 허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고민하면서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찾아 행할 수 있는 그 분별과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의 부당함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물론 기준으로 이야기해야겠지만, 성경대로 살면서도 그 부당함을 성경을 어떻게든 인용해서 그 부당함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에 기초해서 그 부당함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고민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자녀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셨음을 발견합니다. 그 직분을 감당해 나가며 이 시대의 부당함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 모아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의지할 수 없으니 의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전망이 되심이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 주시고, 예수님께서 허무신 그 담을 그 허문 상태로, 또 허물어진 그 뜻대로 우리가 분별하여 살아가도록 도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뜻하신 그 바를 완수해 나가고 이루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의 결단 담아서 우리 삶의 소득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이 많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들이 더욱 많아지는 데에 이 예물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물과 함께 우리 간구하는 바 기도의 제목들도 함께 아뢰어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간구의 제목들 하나하나 살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드리지 못한 손길과 예배 함께하지 못한 심령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파송에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안전함이라 지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능히 오직 나는 소유함이라 나중에도 이뤄낼 수 있는 것은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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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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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선한 왕의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를 죄와 어둠 속에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형통하게 하시는 그 역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막힌 담을 허무시는 그 역사 일으키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막혀 있던 담을 허무는 데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을지로교 중고등부 자녀들과 우리를 지도하시는 선생님들과 주님의 몸된 을지로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